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 어시은 영훈,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부탈릭입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지?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왜 방송을 하게 됐냐 물으신다면 제가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초판이 출시가 됐고요. 2017년이 돼서야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초판이 출시되고 난 뒤에 번역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좀 옛날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페북에 있는 블록체인어스 독서 리스트 아시죠? 거기서도 꼭 권장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초보가 읽기 제일 좋은 책 중에서 한 권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저희는 저희 둘 다 영어권 Age of Cryptocurrency 이거를 읽었거든요. 네, 영문자 영역이 Age of Cryptocurrency죠. 네, 근데 이거를 읽었는데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도 한글판이 없어서 추천을 못해드리고 있는 찰나에 어쨌든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면 마이클 J. 케이시랑 폴 비냐라는 분이신데 이분 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글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일반인 분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좀 정말 잘 썼죠. 너 근데 이 책 언제 읽었지? 나는 나온 지 얼마 안, 한 2015년도에 읽은 것 같은데. 저는 한 이거를 한 세 번째 정도로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이 생겨나기 전에부터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약간 책 읽는 듯한 느낌으로 논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책 읽는 듯한 느낌으로 읽었거든. 형은 언제 봤어 이거를? 저는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접하고 난 뒤에 한 8에서 9개월 지나고 난 뒤에 제 처음으로 읽은 책 한 권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관련 책 한 권. 첫 번째 책 한 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미디엄이나 블로그나 아니면 뭐 백서를 통해서 모든 걸 접하다가 이거를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던 걸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 형식으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니까 그게 되게 좋았지. 그리고 이거 읽고 바로 다음에 블록체인 혁명을 읽었는데 확실히 블록체인 혁명은 초심자가 읽기에는 초보자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책이구나를 또 느끼고 이건 정말 초보자들한테 약간 좋은 책인 건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래도 뭐 소설같이 슬슬 읽히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 뭐 해시캐시 얘기나 아니면 비머니 얘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웨이나 피니아 얘기 아람백 그런 얘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얘기를 여기가 또 다루잖아. 그렇죠. 비트코인의 탄생 역사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탄생 일화. 네. 형이 제일 약간 감명 깊게 읽었던 거는 어느 부분이야? 여기서 이 책에서 많은 게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번역하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 여기에 한글판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물이 올랐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비트코인 붐, 블록체인이라는 게 확실히 떠지기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으로 잡혔을 때 비트코인 붐이 어떻게 일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0미션이라고 비트코인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비트코인 미드업 얘기나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듯이 맨날 같이 살면서 얘기하고 일하고 랩셔링 하는 그런 거 하나가 기억이 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얘기하다가 37코인이라는 거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37코인이 그 당시에는 좀 각광을 받던 스타트업 중에서 하나였어요. 근데 37코인을 시작하신 분이 한국 여성분이시라는 거. 와우,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와, 만나보고 싶네요. 그분 나 그때 구글 검색해. 연락처 받을 건가요, 만나면?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남자친구하고 그 37코인을 시작하신 거에서 지금 결혼하실 수도 있겠지. 너는 뭐가 기억나? 나는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뤘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 있는데 은행 계좌가 없다는 사실에 진짜 깜짝 놀랐지. 그거를 이쪽을 통해서 배웠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금융의 어떤 자유라든지 금융의 민주화라는 측면이 나는 처음에 진짜 재밌게 와닿았고 이 책에서 저는 그걸 나는 진짜 많이 배웠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채굴에 대해서도 좀 약간 다뤄주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요즘은 듣지 못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비하인드 스테이지 뭐 이런 느낌이. 이 전에는 뭐가 있었고, 난 아까 형이 말했던 그 비트코인 이전에 사이퍼 펑크라든지 비트코인과 비슷한 어떤 시도들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실패했고 비트코인이 왜 성공했냐 이런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재밌었고, 뭔가 약간 그런 거잖아. 약간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뿡 비트코인을 창조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기술 하나하나를 이제 개발하신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던 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봤지. 네, 그래서 재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재밌는 책이고, 그래도 네. 읽은 지 꽤 돼가지고 막 이게 정확히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네, 이거 하나만 추천을 해 전반적인 역사를 쭉 훑기에는 너무 좋고,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한데, 이때가 비텔릭이 막 그 풋풋할 때. 그쵸, 비탈릭이 거의 이제는 막 뜨기 전이죠. 근데 충분히 약간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건 아닌 백서읽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잖아.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아직도 역사나 철학, 비트코인 뒤에 무슨 사상들이 당해,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책들도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이퍼펑크 정신이 무엇인가, 사이퍼펑크는 누구인가, 암호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접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에 그분들에 대한 역사도 정리해놓고. 요즘 너무 막 돈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신이 형이 진짜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역사랑 철학이랑 경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근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저희가 이제는 이거를 출판하신 데가 미래의 창이라는 데인데, 미래의 창에서 저에게 이 책을 20권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20명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참가를 하실 수 있냐면요, 저희가 이 영상을 페이스북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일단 첫 번째는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한 게 이제 프라이버시 세팅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한 내용을 캡처를 하셔서 블록체이너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20명을 추첨을 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보내실 때 주소랑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꼭 써주셔야지 저희가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럼 선착순 20명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저번에 ICO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쑥스러우셨는지 많이 안 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새로 나온 책이고 블록체인에 대한 책은 뭐 한 권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만큼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선착순 20분만 바로 할 것이고, 데드라인이 따로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뭐 좀 더 늦게 보신다 하더라도 연락은 해주시고, 만약 다 이제 다 마감이 20명이 다 됐다면 제가 마감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비트코인의 역사와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재밌습니다. Age of Cryptocurrency. Yes. Yes. 부탈릭. 재밌게 읽으세요. 부탈릭. 이거 그냥